싶은데. 저는 오늘 느낌이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우와. 아니 오늘 1등을 못하면 다음번에 되게 될 것 같아. 어쩜 다들 저럴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게 저만한 게 있어. 그게 뭔가. 좋습니다. 자, 한지혜 씨의 메뉴. 감양식 떡갈비 꼬치. 아, 이거 세 개씩 꽂아놔.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비주얼은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는 와, 미치겠다 이거. 일단 비주얼적으로 이 떡갈비는 압도적이거든. 향긋도 맵다. 진짜 매워. 장난 아니죠? 아, 50대에서 이거 웬일입니까? 너무 매워. 아, 50대들은 지금 물을 드시고. 너무 매워. 와, 맵다. 어, 잠깐만요. 어, 30대, 40대도 와. 아, 20대. 와, 엄청 맵다. 제식 울겠다. 하,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조항리 아나운서 뭐 약간 그런 표현 있잖아요. 혀를 때린다라는 표현. 와, 근데 네. 빡빡빡 와요. 빡. 빡 치는 맛이. 어, 아니. 빡 치는 맛. 아니. 아니 저희 아나운서 진짜 맛이 있어요, 진짜. 혀를 빡 치는 맛이 온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가운데 청양고추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순서가 배치가 좋았던 게 달달하게 떡갈비를 먹고 맵게 먹고 그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먹으니까 매운맛이 좀 남아있으면서 전 다시 생각나는 맛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넣어야 되나? 청양고추를? 어, 10대들은 끄떡하네요, 10대들은 봐봐. 아니, 우리 10대의 안정미 양은 다 드시네요, 매우면서도. 아, 맵다면서 왜 계속 드세요? 아니, 근데 맛은 있어요. 오, 진짜? 당기는 맛이 있어요? 당기는 맛이 있어요? 와! 제가 또 고3인데, 또 고3들은 또 이렇게 공부한다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편의점에서 이거 한 번씩 먹으면 되게 매운 걸로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아요. 아, 진짜? 10대들이 반응이 되게 좋다. 반응 좋은데요? 우리가 저기 맛집을 가더라도 좀 자극적인 맛이 있어야 다음에도 그 맛을 느끼면서 가거든요. 평범하게 맛있거나 한 집들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음식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기억이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자극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좋은 평가 내릴게요. 네네네. 아, 예.